요즘에는 되게 행복하게 춤추면서 결과물 내는 친구들 너무 많아서 미래의 안무가라는 직업을 도전해보시는 게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빌리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안무가이자 대표 류재준입니다. 저는 하이엣 주식회사에서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고, 그리고 댄서들의 에이전시 빌리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안무가이자 대표 류재준입니다. 처음에는 비보이로 시작을 했고요. 중학교 때 이제 친구가 동아리 같이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냥 끌려갔다가 숨겨진 재능을 발견을 해가지고 계속 춤을 춘 케이스고요. 그때 꿈이 한창 제가 또 박재범님이나 이런 아티스트 분들 보고 멋있어 할 때여가지고 이제 기획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기획사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안무도 짜보게 되고 뭐 연습생들 또 트레이닝을 해보게 되고 좀 의도치 않게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가 멤버들이랑 나와서 만든 게 지금 오스피셔스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안무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이나 뭐 아티스트가 나올 때 안무를 작업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장르들이나 그리고 그 컨셉에 맞게 작품을 만들어주는 일을 안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나와서 대학원을 나오고 절차를 밟아서 뭐가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에는 정말 방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실 춤 실력이 돼야 되고요. 뭐 자기가 경험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건 진짜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는 자기 옆에서 추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그와의 콜라보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류를 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라는 공간도 너무 좋고 혹은 댄스팀에 들어가서 조금 더 현장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는 자기 어필이 너무 잘 되는 시대잖아요. 뭐 자기가 꼭 방송을 출연하지 않아도 춤에 자신감이 있다면 SNS에 계속 업로드를 하는 게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 갖춰야 될 요소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완벽주의가 되면 진짜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만들어진 시간 내에 완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캐치하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작품을 찍어보시는 게 좋고, 많이 작업을 해보시면 더 발전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댄스팀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디를 가도 배울 수 있잖아요. 뭐 학원에 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대학교를 가도 배울 수 있는데 비전을 줄 수 있는 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 친구들한테 너네 경험이니까 너네 이거 해 라고 해서 막 시켜보는 거 말고, 너가 여기 댄스팀에 들어와서 이 정도까지 역량을 발휘하면 이 정도의 비전을 너네한테 제시할 수 있어 라고 해주는 댄스팀에 들어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댄스팀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댄스팀이 있다면 뭐 거기에 메일을 보내본다거나 뭐 아니면 비공개 오디션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좀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태에서 뭐 회사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자기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자기 춤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회사에 제안을 넣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진짜 길 가다가 길거리 공연하시는 분들도 잘 추고, 피지컬이 다들 퀄리티가 올라간 상태고, 우리나라 자체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댄싱 퀄리티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전문성을 띄려면 기본기를 해야, 그리고 또 자기 작품을 좀 많이 짜보고 자기에 대한 그런 스타일을 갖추는 게 조금 더 춤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뻑기, 아이솔레이션, 바운스,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밖에 또 장르마다 가진 기본기들이 있어요. 파피는 팝 주는 방법이라든지, 뭐 비보이는 스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기본 베이직에서 나오는 거라서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자기 걸 펼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기본기를 하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회를 나가는 것 자체가 자기 팀 스타일을 알리는 거고 무대를 쓰는 거라 댄서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과가 어떻든 간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스트 절크 지금 엄청 유명한 팀이 피드백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난 다음 대회였을 거예요. 다다음 대회였나? 저 형들 보면서 와 우리도 대회 나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대회를 나갔는데 첫 대회에 또 운 좋게 수상을 했어요. 그걸로 여파로 되게 많은 댄서들한테 한눈에 인정을 받게 됐고요. 팀워크도 달라지고요. 무대에 또 나중에 안 떨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힘들더라도 많이 나가보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멋있게 본 해외 안무가들 영상이라든지 뭐 해외에 뭐 크리스 브라운이 무대했을 때 그걸 보고 와 저 너무 멋있다 라고 해서 이미지가 남아서 영감받는 경우도 있고 보통 만화책을 자주 보는데 원피스나 나루토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예를 들면 뭐 배가 있다 뭐 이러면은 배라고 생각하면 그냥 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배를 조금 더 그냥 단조롭게 이렇게 상상한다기보다는 보잉 메리오 이런 거 상상하면 뭐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이미지를 입혀서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예상 밖에 영감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가사를 표현할 때는 조금 더 그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인데 이 사랑 자체를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날리거나 아니면은 뭐 안무를 할 때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열어서 뭐 이렇게 보낸다든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게 되게 좋지 않나. 이번에 그 스맨파에서 그 구형 안무가님이 세핑 안무에 이거 택 만들어서 이렇게 자르셨잖아요. 진짜 전 너무 기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안무가 득이 형님은 이제 여기서 뭐 세핑할 때 뭐 표정을 바꾼다거나 뭔가 정말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신박한 아이디어를 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레조넌스 구성한 종이컵을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다인원의 파트 정리하고 동선 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진짜 미션이었어가지고 그거 23명 동선 짜는데 이틀 걸렸어요. 종이컵이나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좀 무대도 만들어보고 자기가 구성도 디렉션을 해보면 조금 더 구성 만들기에 수월하다. 4명 동선일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5명 동선일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종이컵으로 구성 만들 때 뭐 여러 가지로 자기가 그 안에서 시도해보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 구성 해보고 싶어 얘기해서 서로 구성을 교환하면서 만들어보는 게 그게 결국에는 쌓이면 나중에 표현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저희도 대회를 다인원으로 진짜 많이 나가고 다인원 퍼포먼스는 저희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뭐 방가호도 80명 세워가지고 무대도 만들고 뭐 슈퍼주니어 형들도 인원이 워낙 많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은 게 결국에는 그 노래 느낌에 맞는 디렉터가 선정이 되면 그 디렉터가 만드는 대로 믿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대회를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쓰는 멤버들도 있을 텐데 곡 하나가 나오면 컨셉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노래에 맞는 느낌에 너 A라는 친구가 힙합을 잘하니까 너가 이거 하고 B라는 느낌에 이걸 너가 잘하니까 A는 너가 하고 B는 너가 해 그냥 믿고 갈게 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 안에서 좀 역할이 없는 친구가 안무 전체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의견을 주는 게 거기서 수정을 거치는 게 가장 저희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믿고 가는 게 한 명이 만든 스타일로 쭉 도전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한 걸 후회 없이 살긴 하는데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전 영어 공부를 안 한 게 사실 진짜 너무 아쉽고요. 저는 사업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 했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춤에 올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거에서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서 저도 지금 이 정도 밸류에 올라왔을 때 영어를 더 잘했으면
진짜 더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공부를 하거든요. 이 엔터가 진짜 워라벨이 없잖아요. 정말 진짜 이거 좋아서 아니면은 하기 힘들 정도로 저희도 매일 새벽 연습하고요. 저 오늘도 새벽 연습해서 아침 7시에 끝나고 12시에 일 나온 거고. 근데 그 반면에 발전을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재밌고 다이나믹하죠. 예를 들면 내가 내 스케줄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대 나갔을 때 만족감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나도 어필할 수 있고, 생각보다 그게 인정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돈도 잘 벌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뭐 엄청 만족을 하는 편이고, 요즘에는 되게 행복하게 춤추면서 결과물 내는 친구들 너무 많아서 자기 어필만 잘 되면 충분히 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직업이고, 미래의 안무가라는 직업을 도전해보시는 게 되게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